검으로 마시나 잔에 따라서 마시나 결과는 같은 것 아니오? 왜 검 외의 것을 그리도 집착하는지. 그런 것보다 흑운의 그 작자들이 뭘 작성하고 있는지 들어야지 않겠는가? 검을 잔뜩 휘둘러버렸네. 이 정도로 상쾌하고 개운한 기분이면 그 고리타분한 이야기도 웃으며 들을 수 있겠지. 출정 전야는 반드시 고요한 법이죠. 마침 달도 가득 차올랐군요. 홍매와의 꽃잎을 던지고 그 잎들을 조각내는 무예를 연습했던 적도 있었죠. 아름다운 붉은 꽃잎이 사방으로 흩날리는 것은 과히 아름다웠습니다. 꽃은 지고 새로운 나무가 이곳에 움틀 것입니다. 야, 출정주, 출정주. 이런 거는 딱 응? 한 잔 돌려가면서 마시고서 은근한 우정을 안고 가는 거야.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굴어? 왜? S사에서 넘어온 떠돌이가 저것들이라고? 애들은 다 준비해뒀겠지. 이곳이 누구 영역인지 확실히 각인시킨다! 얼겨! 착수하지 않는 겁니까?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형국. 우리 곧 큰 난이 벌어질 것만 같다. 나는 호의를 부탁받은 몸을 끝까지 지키려 하겠으며, 어쩌면 S사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지. 지켜야 할 그분이나 나와 친우들도 치열했으나 좋은 끝내기였다. 이제 우리의 활로를 찾을 수 있게. 진심으로 환영합니다, 관리자님. 저는 당신이 좀 더 편하게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AI, 엔젤라입니다. 예쁜 이름이지 않나요?